Times. 오늘은 이 보라색 자수정퍼를 가져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베이시스트 민식님 모시고 같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승채씨가 손을 다쳐서 한동안 못 나오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시간에 너무 잘해주셔서 아마도 승채씨가 좀 오랜 휴식기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승채야 농담이다, 빨리 나.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뉴 스팅레이입니다. 뉴 스팅레이. 네. 약간씩 스펙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연주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체감이 될 만한 변화까지는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최적화가 된 그런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리 이매진드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컬러는 에머시스트 스파클인데 이게 자수정 스파클이에요. 네. 자수정 색깔, 제가 요즘 그 기어타임즈 베이스 말고 일반 기타 쪽에서도 보라색 기타가 나오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상하게 요즘 보라색 기타가 나오기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보라색에 이제 금장 달려있는 네.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던 금보라라는 모델이 있었고요. 아이바네즈에서 나왔던 거. 물론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네. 뭐 금보라, 은보라, 동보라, 뭐 갈색 해서 뭐 갈보라, 뭐 눈보라, 뭐 산보라, 뭐 별보라들이 다 있었는데 네. 이제 오늘은 펄보라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에머시스트 스파클 제가 지금 이 라인에서 색상 리스트 중에서 제일 예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모델인데 뭐 에머시스트 펄 색상 자체도 그렇지만 저 핏가드까지도 예뻐요. 핏가드까지도 화이트 펄이 들어가서 정말 화려하고 예쁜. 여기다 만약에 헤드 매칭까지 되어 있었으면은 지금 완전히 막 너무 화려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정도의 색상은 헤드 매칭이 없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담백한 느낌으로 네. 저기서 힘 딱 주고 왜냐면 저 스파클이 여기까지 있으면 좀 과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살짝? 네. 있으면 뭐 맞아요. 있으면 네. 있는 대로 멋있다 하겠지만 약간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긴 해요. 좋습니다. 이렇게 저기에다 힘 빡 주고 여기는 담백하게 갔고요. 거기다 전반적으로 이제 금장이기 때문에 금보라라고 또 명명하고 싶지만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라리바실리오 모델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얘는 펄보라로 별명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색상 리스트를 살펴보면은 색상별로 옵션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버즈비 사이트에서는 옵션에서 컬러 확인이 안 되시고요. 아마 컬러별로 다 따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뮤직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컬러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에머시스트 스파클, 블랙, 하비스트 오렌지, 스피드 블루, 프로스트 그린 펄, 번트 엔즈, 라즈베리 버스트, 스모크드 크롬, 스노이 나이트. 정말 다양한 색상이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스노이 나이트 컬러를 네. 했었죠. 그것도 상당히 예뻤습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네, 오늘 이 펄보라 또 정말 화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옵션에 따라서 지판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판도 달라지고 픽업도 뭐 원픽업, 투픽업 따로 있고 네. 옵션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한 모델로 그냥 이렇게 버즈비 사이트에다 등록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나눠서 등록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특이할 만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미리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게 픽업이 하나인데 도대체 픽업 셀렉터가 왜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단에다가 놓게 되면은 저건 이제 패럴렐 형태가 됩니다. 그 픽업이 험버커가 병렬로 연결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2단으로 놓게 되면은 시리즈 직렬로 연결이 되는데 필터가 하나 들어가요. 네. 그래서 약간 실제로 저희가 아까 연주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필터를 좀 씌워놓은 것 같은 소리 있잖아요. 한 겹 이렇게 살짝 잡아준 느낌. 그리고 이제 3단으로 놓고 치게 되면은 여기가 그냥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네. 가장 두터운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톤을 세 개를 선택해서 쓰실 수 있다는 게 좀 뭐 톤 베리에이션에 있어서는 좀 큰 강점이 될 수 있겠네요. 픽업 하나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스펙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에머시스트 스파클 컬러 4,929,000원. 지난 시간이 4,749,000원이었거든요. 이제 18만원 차이. 네, 이렇게 5현을 하나 더 달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Made in USA, 전장은 117.5cm고요. 무게는 4.37kg, 두께는 40+, 2mm, 12프렛 뒷둘레는 86mm입니다. 셀렉트 하드우드 사용이 되어 있고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돌려볼게요. 4개는 셀렉트 로스티드 메이플에. 와, 저 뒤쪽도 바디 진짜 장난 아니네요. 바디는 정말 빼곡하게 약간 무슨 별 같아요. 우주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네. 네,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 5V1의 금장
네, 디태치블 플레이트 보실 수가 있고요. 배터리 베이가 18V라서 이제 9V 두 개 들어가게 저렇게 되어 네. 있죠. 넥셀렉트 로스티드 메이플 렉이고요. 건스탁 오일 앤 핸드롭드 스페셜 왁스 블렌드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 머신은 커스텀 뮤직맨 라이트웨이트 위드 테이퍼드 스트링 포스트 앤 에거노믹 클로버 버튼이 들어가 있는 클로버 디자인의 다섯 개의 네, 금장 헤드머신을 보실 수 있고요. Made in USA. 앞쪽으로 다시 돌려서 네, 너트 컴펜세이티드 너트의 너트 너비 44.5mm입니다. 네. 지판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 279mm,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2 하이 프로파일 와이드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입니다. 픽업은 싱글 험버커 위드 네오디뮴 마그넷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개로 픽업을 셀렉트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3밴드 EQ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죠? 볼륨, 트래블, 미들,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브릿지는 빈티지 뮤직맨 탑 로디드 크롬 플레이티드 스틸 브릿지 플레이트 위드 빈티지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세드. 네, 정말 이름이 길죠. 뭐 이렇게 네. 같은 말을 빙빙 돌려하는 느낌인데 네, 니켈 플레이트인데 어쨌든 금장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심지어 폴피스까지 금색이에요. 네, 그렇죠. 폴피스까지 다 금색이고 네. 그 나사도 금색이어서 네, 정말 화려한. 이렇게 할 거면은 저 픽업 셀렉터에 그 네 거기까지도 그죠? 그것도 금장. 네, 적어도 금장으로 했으면은 굉장히 뭔가 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기대가 됩니다. 다 플랫으로 놓고 플랫하게 놓고 풀 볼륨에 1단계 셀렉터 1단계로 놓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예 그 5번 줄 그 개방에 들을 수 있게 B 스케일로 한번 가볼까요? 네. B. 네. 좋아요. 역시 뮤직맨. 이건 이제 지난 시간 같은 어떤 라이트한 느낌이 안 드네요. 네. 확실히 무게감이 느껴지고 네. 뭐 지판에서 오는 차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픽업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픽업은 지금은 사실 패럴렐이거든요. 네. 이미 패럴렐인데 저 정도면 시리즈에서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2단으로 가볼게요. 2단으로 이건 가고. 이제 시리즈인데 필터가 들어간 네. B 스케일로 한번 네. 보겠습니다. 그죠? 살짝 라이트예요. 네. 좋습니다. 같은 거 이제 3단에서 해볼게요. 이게 시리즈입니다. 직렬. 오. 그러면 이제 개방현을 지금 직렬이잖아요. 시리즈에서 패럴렐로 바로 바꿔갖고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래도 직렬이 좀 더 세긴 세네요. 아. 패럴렐이 살짝 좀 더 가벼운 느낌이고 네. 네. 그리고 2단은 뭐 더 가볍다기보다 약간 뭔가 그 살짝 톤이 좀 달라진 그런 네. 느낌이 좀 들고 살짝 힘이 빠진 네네네. 느낌도 들고 아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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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시리즈 필터라고 하는데 오히려 봤을 때는 그 뭐 피구공이나 약간 그런 싱글 느낌의 그래서 이제 패럴렐 뭐 약간 살짝 싱글 느낌 그 다음에 험버커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또 톤 좀 만져가지고 한번 들어볼게요. V 형태로 네. V 컷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들 컷하고 네. 3단계로 놓고 한번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뮤직맨의 원하는 그런 깔끔한 무게감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세팅해볼까요? 반대로 한번 네, 세팅해볼게요. 미드를 좀 올려서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한번 로우를 끝까지 한번 올려볼까요? 네. 로우를 끝까지 네. 나머지 네, 나머지 중립으로 놓고 네. 네. 오. 이 정도까지 먹는군요. 네. 좋습니다. 로우를 아예 다 빼볼게요. 로우를 다 빼고 요렇게 되는군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나머지 중립으로 놓고 하이를 다 올려볼게요. 하이를 다 올리고 네. 하이 프렛 쪽
하이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네요. 그죠? 네. 로우는 엄청나게 세게 올라오는데 하이는 막 로우만큼 막 엄청 심하게 쏜다거나 그런 느낌 없어서 네. 하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 다시 중립으로 놓고 인토네이션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 오, 좋아요. 아주 깔끔합니다. 이번에 이 상태에서 한번 공간계를 한번 얹어볼까요? 네, 공간계. 네, 딜레이 리버브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2단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시리즈 필터죠. 어, 이 뭔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플레이 할 때. 네. 그럼 바로 이제 슬랩 사운드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네. 슬랩 사운드는 3단계로 놓고 네. 한번 미드를 조금 줄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이는 안 올리셨죠? 미들만 줄인 거죠? 네, 미들만 살짝 줄였습니다. 네. 소리가 뭐 강렬합니다. 네, 좋아요. 슬랩 네. 들어봤고요. 바로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블루스 먼저 한번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바로 발라드 하나 가볼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반주까지 묻혀서 쭉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스노이 화이트 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무게감이 더 느껴지는 네. 그냥 단순히 5현이라서 더 무겁다 이게 아니고 사운드의 기본 성향 자체가 조금 더 어떤 로즈우드 지판으로서의 성향도 좀 더 많이 느껴지고 네. 사운드가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뮤직맨의 그런 락 범용적인 사운드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소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좀 스트랩 좀 빈티지한 느낌의 그런 깔끔한 사운드 위주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힘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였어요. 네, 네 민식 씨부터 바로 네,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 펄 느낌이 해적 네. 같지 않나요? 해적이요? 네, 약간 캐리비안 베이 아, 네네네 그런 네. 그런 해적 느낌이 나서 네. 저는 캡틴
캡틴 뮤직맨. 캡틴 뮤직맨. 알겠습니다. 네, 네 약간 잭 스페로우 같은 느낌인가요? 네, 그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뭔가 약탈한 것 같은. 네. 캡틴 뮤직맨 좋습니다. 저는 아까 뭐 늘 항상 보라색 기타가 나오면은 늘 드리듯이 얘도 별명으로 그냥 한 줄판 드리겠습니다. 펄보라. 네. 5현 중에 또 아주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5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9, 총점 85점 나왔고요. 민식씨는 9.0, 지난 네. 시간보다 더 많이 주셨네요. 네. 네, 저는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뭐 저한테 있어서는 거의 뭐 베스트 디자인 같은 그런 네. 느낌의 지금까지 했었던 베이스 중에서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85점이 나왔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되면은 공동으로 지금 2위에 올라가게 되네요. 베이스가 86이 없어요. 그죠? 87 다음에 85인데 1위가 1위 3개가 87점 동점인데 팬더 USA 아메리칸 빈티지 2 1966 재즈 베이스가 87, 콜트의 GB 모던 5가 87, 내쉬의 JB5 헤비 에이지드가 87인데 브랜드별로 한 대씩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뮤직맨의 다크레이가 또 동점이에요. 85 동점인데 그러면은 같은 모델인 같은 브랜드의 동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더 최근에 나온 걸로 대체를 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이 공동 2위에 다크레이 자리를 에머시스트 스파클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5점. 네, 그리고 왠지 승채가 있었으면은 이거보다 높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단독 2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 공동 2위 또 하나는 TRB 1006J 모델이 85점으로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87점 3대 85점 2대로 탑5 베이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정말 탑 베이스에 들어갈 만큼 아주 좋은 사운드였고요. 네, 이렇게 민식 씨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 뮤직맨의 4현, 5현을 같이 다뤄봤는데요. 다음 네. 시간에 아주 재밌는 베이스가 기다리고 있죠. 맞습니다. 네, 스캔다루. 네, 스캔다루 토모미 시그니처 베이스입니다. 저희가 네. 얼마 전에 그 기타 편에서는 다 했어요. 네, 했는데 오늘 또 베이스를 또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야 이거 승채라 하면 웃기겠다라고 했는데 승채가 또 마침 토모미를 할 때 빠지고 그래도 그나마 승채보다는 스캔다를 하는데 좀 더 잘 어울리는 베이시스를 보내주셔서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좀 네. 우리끼리 하면은 너무 이제 베이스한테 좀 미안할 정도로 좀 그런데 스캔다보다 어리잖아요, 민식 씨가. 오히려 더 상큼한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네. 스캔다는 이제 멤버들이 다 30대 초중반으로 나이들이 이제 꽤 네.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좀 중견 밴드가 됐더라고요. 네. 그거보다 좀 더 영한 감성으로 네.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베이시스 민식 씨와 함께 토모미 시그니처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